자,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자, 사고는 모스크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추락한 비행기의 이 잔해 모습을 보면 거의 뭐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신 8구가 나왔는데 프리고진과 그의 최측근 드미트리 우투킨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들은 함께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죄고 배신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겁주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게 홍차 독살 사건입니다. 2006년에 반푸틴 활동을 하던 전직 러시아 요원이 동료가 준 홍차 마셨다가 숨졌습니다.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들어있었죠. 이 사건 나기 불과 한 달 전에는 푸틴 정권 비판하던 언론인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알려진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반란을 일으킨 뒤 비행기 사고로 숨진 프리고진이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프리고진 사망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эт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하지만 곧바로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Пригожина я знал очень давно,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езные в жизни.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반란을 시도한 걸 언급한 걸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만 프리고진 사망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프리고진이 암살됐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First of all, our initial assessment is that it's likely Prigozhin was killed. We're continuing to assess the situation. 미국 정보기관은 프리고진 전용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게 아니라 내부 폭발로 추락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러시아 매체는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가 첫 번째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직 크렘린군 고위 관료를 인용해 반역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대가는 빠를 것이란 의미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We do have this breaking news just into CNN. That is the Wagner mercenary group chief, Yevgeny Prigozhin, has been listed among passengers on board a plane that crashed just north of Moscow. This, according to Russian state media. 자, 비행기는 한쪽 날개가 떨어진 채 30초 만에 수직 낙하했습니다. 잔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요. 시신 8구가 나왔는데 프리고진과 그의 오른팔 드미트리 우트킨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의의 사고일까요? 아님 의도된 공격일까요?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일까요? 아니,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러시아의 최고 존엄인 푸틴, 그를 상대로 턱 밑까지 진격했던 프리고진. 결국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고 푸틴으로부터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 이웃나라 벨라루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를 진심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암살 위협에 창문 없는 호텔에 머물렀다던 프리고진. 그가 속한 바그너 그룹은 항공기 잔해에서 방공미사일의 흔적이 발견됐다라며 러시아 정부에 의한 격추를 주장했습니다. I don't know for a fact what happened, but I'm not surprised. Do you think, do you believe?
not much that happens in Russia with Putin not behind, but I don't know enough to know the answer. 복수의 사도, CIA가 푸틴 대통령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그의 23년 철권 통치 뒤엔 수많은 정적들을 소리소문 없이 숙청한 어두운 역사가 있죠.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홍차입니다. 2006년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신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25만 배 강한 방사성 물질 플루늄이 녹아 있었다죠. 자,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한 언론인 또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의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때도 바로 이 티, 홍차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프리고진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이긴 한데요. 뉴욕타임스는 당시 짧은 시차를 두고 비행기 두 대가 이륙했고 프리고진은 추락하지 않은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주장 제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애초에 암살 위협을 빤히 알고도 2인자와 한 비행기를 탄다? 프리고진 같은 프로가 그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할 리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건 러시아 크렘린궁의 시야를 벗어나기 위한 프리고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인데 자, 엑스파일의 명대사 진실은 저 너머에가 떠오릅니다. 외신들은 프리고진의 몰락은 결국 푸틴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